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요. 학교 다닐 때그 노래 들었어요? 그 향수 노래? 네, 오늘 그 향수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날짜가 좀 지나긴 했는데 6월 17일이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근대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정지용 시인의 생일이래요. 생일까지는 아니구나. 왜냐면 이게 그 구글에서 어제 생일이라고 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정지용 시인의 생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번 오늘 급 다뤄보기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다루기로 한 이유는 제가 내일은 아마 컨텐츠를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어가지고 그 수요일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시인, 오랜만에 한번, 그래서 뭐, 한번 인물 탐구를 해보고자, 오늘의 사심 역사는 바로 이 문학편. 이제,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과 그냥 그의 이제 작품 세계가 그냥 어떤 작품들이 주로 있었는지 뭐 그런 거좀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이제 사심 역사에서 이런 인물 탐구를 하게 되면요. 근데 오늘 특별 문학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도 읽을 거예요. 자. 정지용, 1902년 6월 20일 생이고요. 1950년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1950년에 납북되었다는 소식까지만 듣고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네, 한국 전쟁 때. 보통 이게 우리나라 그 근대사 인물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딱 1950년까지가 생이가 기록이 돼 있으면요. 근데 죽은 날이 정확히 표시가 안돼 있어. 그러면 대부분 한국전쟁 때 소식이 끊긴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제 그 정지용 시인이 원래 이제 어릴 때 이름하고 그 이제 활동 이름하고 한글로는 똑같이 지용이에요. 근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알아낸 내용인데 가톨릭 신자였어요. 네, 성당 형님이에요. 정지용 프란치스코, 세례명 프란치스코고, 이 프란치스코는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방직어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서울 광진구인가? 옛날에 방직어 병원이 있었거든요. 방직어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간지 알길 없어요. 맨날 그 동네 쪽에 그 2호선 타고 가다 보면 밖에 보였거든요. 약간 뭐 그랬던 동네인데. 약간 그랬었고 이 사람의 출신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출신이에요. 충청북도 옥천군 출신으로, 지금도 그 옥천에 가면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뭔가 기념하는 만한 뭔가가 있대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이제 정지용 시인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릴 때 학교는 거기서 다녔을 거고, 고등고통학교는 서울로 와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휘문고 나왔거든. 휘문고등보통학교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광주 쪽그 지명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서울 강남구죠. 대치동에 있죠, 휘문고. 이정우 선수가 나온 학교죠.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문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고 일본의 도지샤, 한자어로는 동지사 대학,
이 동지사 대학을 졸업까지였어요. 나중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이 동지사 대학을 졸업은 못했거든요. 윤동주 시인은 동지사 대학에 다니다가 그 동지사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운명을 했던 그 후배인데 후배 시인이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용 시인이 처음 등단한 해는 1926년이에요. 1926년 60 만세 운동이 있었던 해죠. 60 만세 운동이 있었던 해에 등단했어요. 이때 학조라는 그 문학 잡지가 발간이 됐는데 창간호에 발표를 했어요. 카페 프랑스 뭐 이런 그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등단했는데 그 정지용 시인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은 오장환이 있어요. 오장환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한국 시단에서 3대 천재가 있어요. 이 근현대사에. 서정주 시인, 이용학 시인, 그리고 오장환. 오장환 시인. 이 중에 오장환 시인의 선생님, 그, 오장환 시인을 키워냈어.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인회라는 또 이제 그 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구인회 창립 멤버고요. 근데 이제 구인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죠. 일제시대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더니즘 학파가 돼요. 모더니즘 학파가 되고. 사실 이거는 저도 뭐 문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뭐 모더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참고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일주일에 5번씩 수업했어요. 문과라서. 문과는 다, 문학이 5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더니즘의 세부 학파로 이미지즘이 있어요. 그래서 194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시집을 내요. 시집의 제목은 백록담. 한라산이죠? 한라산의 백록담. 그 이제 청록파라는 또 시, 학파가 있어요. 거기에 좀 영향을 줘요. 혹시 여러분들 막 그런 데 다니는지 모르겠어. 대학로에 학림다방이라고 있다? 대학로에 학림다방이라고 있는데 그 나도 가끔 가요. 학림다방 방송한 적도 있고 그 학림다방인 거기는 가끔 가는데 거기가 이제 몰라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비싸긴 비싼데 옛날에는 영업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 30년 영업을 끝내더라고요. 하여간 그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대학 내 유명한 다방인데 거기에 가면요. 그 학림다방 가면 막 되게 막 고풍스럽게 막 노래 같은 거뭐 틀어주고 막 되게 그런 게 있어요. 막 근데 이런 향수 뭐 이런 노래를 틀지는 그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향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아마 그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막이 사람의 그 노래 같은 거뭐 이제 틀고 뭐 그러겠죠.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청록파 시인이 있어요. 청록파 시인은 정지용 시인은 포함이 안돼 있는데 이 청록파의 그 영향을 줘요. 이 청록파 시인이 누가 있냐면요. 조지훈 시인, 박목월 시인, 박두진 시인 있어요. 자, 박두진 시인 나중에 그 뭐냐 마그마라는 그 밴드가 해야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친구의 해야 말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자친구의 해야 말고 그 우리 세대가 국어교과서에 있었던 그 박두진 시인의 그 해야가 있어요. 그 마그마라는 밴드가 있었고 2011년 때 나가수에서 YB가 이 해야를 편곡을 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2위에 있었어요 그 노래.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해야라고 막그 처음에 되게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뭐 어둠 속에 붙은 고뇌 하다가 중간부터 막 헤이야 떠라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해가 건 노래가 있고 그 어쨌든 청록파 시인하고 그리고 윤동주 시인 그리고 이상 그 뭐냐 날 잡구나 이상 그 한국급인의 100명의 위인들 거기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까지 총 5명을 정주영 시인이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지용 시인이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라 그랬잖아요. 1933년 이 가톨릭 청년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 잡지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성당 다니면서 이걸 몰라요. 그 구독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CPBPC 평화방송도 맨날 안 보는데 뭐. 어쨌든 1933년에 이 가톨릭 청년이라는 잡지 당시 편집 고문을 맡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출판사들은 대표라는 말을 안 쓰고 편집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직급에. 어쨌든 편집 고문이라는 거죠. 보통 사장님을 편집장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거기서 그 이상이 썼던 시를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그 시를 통해서 등단이 된 거야. 그리고 1939년에는요, 이제 문장지라는 잡지가 또 있었나 봐. 여기서 시 부문을 추천을 해요. 추천위원이었어요. 이때,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 청록파 3명하고, 김종환, 이한직, 박남수 등의 시인들이 여기서 다 등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윤동주 시인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그 원래 정지용 시인이 먼저 추천해 준건 아니에요. 그 강처중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병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연희전문학교 출신이었나?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추천사를 써줘요. 그때 이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을 낼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 낼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야. 어쨌든 정지용 시인은 추천사를 써줬는데 시집으로 연결되진 못했어요. 시집으로 연결되진 못했고 그 계속 윤동주 시인은 이제 고향이 간도였잖아요. 그 간도에 가가지고 용정에 가서 이 시집을 출간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그때 좀 시기상조 같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유학을 가요.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생체실험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은 유고 시집이에요. 죽은 다음에 나와요. 1945년 봄에 죽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시집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집이 광복 후에 나와요. 광복 후에 윤동주 시인의 동생인 윤일주 씨가 이 작품들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시집을 내게 돼요. 자, 어쨌든 1940년대 초반까지는 정종 시인이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런데 1942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그 중일전쟁 때까지는 그래도 중일전쟁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활동을 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절필을 해요. 자, 문학가들한테 절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글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편지 쓸 거는 쓰고 편지 쓸거 있으면 쓰고 뭐 사인할 거 있으면 사인하고 뭐 정말 생활에서 글을 안 쓰고 글씨를 안 쓰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붓을 꺾는다. 절필을 한다. 절필한다는 의미는요. 더 이상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어쨌든 그래서 1942년 이후에 절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광복 이후에
조선문학과 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장이 됐어요. 자, 조선문학과 동맹. 문인단체인 건 맞는데 좌파예요. 네. 대신에 문학활동은 안 하고, 다만 이제 글 쓰던 사람이니까 뭐 신문 같은 거 투고는 했겠죠. 그래서 좀 약간 어조가 굉장히 과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투고했던 글 중에서는 그 모모타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일본의 침략자 근성을 좀 비난을 했던 글이 있대요. 섬나라 도둑 근성의 동화다. 그래서 디스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만 원주민 기고를 한 적도 있어요. 대만 원주민도 문제가 됐었죠. 일본 사람들이 그 대만을 공습을 했었고, 나중에 대만은 이제 그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조선 문학가 동맹이라고 이제 그 좌익 쪽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합작이 깨지고 좌우 대립이 그 심해지잖아요. 결국 남한하고 북한은 정부가 따로 수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지용 시인은, 근데 이제 다른 이런 조선 문학가 동맹의 문학가들은요,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월북했어요. 근데 월북은 정지용 시인은 월북을 안 하고 남한에서 보도연맹을 가입해요. 전향을 한 거지. 그래서 전향을 해요. 전향을 했는데, 그 전향한 이유는요, 이제 보도연맹에서 이반 추진을 하고 있던 오제도라는 사람이 이 정지용 시인한테 만나러 가요. 그래서 좀 가입 좀 해줘라 하고 강요를 해요. 근데 한국 전쟁이 터져요. 당연히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죠. 근데 피난은 못 가요. 피난은 못 가게 됐어.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1950년 9월에 있었고, 그래서 9월 말에 서울을 탈환을 했고, 10월 1일에 백골 부대가 이제 북위 38도선을 넘었잖아요. 국군의 날에 백골 부대가 넘었는데 3사단. 근데 서울을 수복하고 나와서 이제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깐요, 없는 거예요. 소식이 끊겼어. 그래서 납북인가 월북인가 이거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988년까지는요, 이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그 반공법 관련해서 금지가 됐었어요. 금지가 됐었고, 근데 시가 해금되기 전까지는 정X용 이런 이름만 알려져 있었는데, 1988년 7월 19일에 노태우 씨가 해금 조치를 해요. 7월 19일에 해금 조치를 해요. 이 노태우 정부가. 노태우 정부 해금 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50 때까지는 이게 해금이 안 되다가 60때 해금이 된 거야. 현재 60이죠. 그래서 해금 조치를 통해서 이제 정지용 시인의 시가 그때서야 알려졌고, 근데 이시 중에서 향수라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향수라는 시가. 그래서 1989년에 노래가 나온 거예요. 1989년에 향수라는 노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금 조치를 통해서 시가 해금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의 정설은요, 그 정지용 시인이 납북됐다. 납북돼서 평양에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1951년 이후에는 그 평양까지 땅을 밟지는 못해요. 그랬다가, 근데 이제 계속 폭격은 있었어요. 미군 비행기들이 폭격은 했어요. 태평양 전쟁 때보다 공중 폭격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전까지 정설은 이때 그 사망을 했었어요. 폭격으로 죽었다는 얘기야. 이
정서를 왜 믿었냐면요. 1909년에 태어나서, 그 정종신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죠? 1990년까지 살았던 개광순 씨가 있어요. 이 개광순 씨가 증언을 한 거야. 이 개광순 씨는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4대, 5대, 6대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삼선 의원이었어요. 삼선 의원이었는데, 이 개광순 전 의원이, 나 정종신 봤었다. 평양 감옥에 있었다가 폭격으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 제일,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정설은, 그래서 이제, 인민군한테 잡혀서 납북이 되던 길이었어요. 납북이 되던 길에, 이, 동두천하고 연천 사이에 소요산이 있잖아요. 소요산에서 폭격을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제일 정설로 가고 있어요. 별개로, 월북한 후에 북에서 활동하다가 판광으로 끌려갔거나 숙청됐구나. 김일성하고의 전선이 달라서 숙청됐구나. 이랬던 말도 있어요. 다만 2000년에요. 2000년 되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그 정지용 시인의 셋째 아들 정구인 씨가 아빠를 찾겠다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왔는데 상봉 대상자에 아빠, 엄마, 형, 그리고 조카까지 다 넣은 거야.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정지용 시인의 첫째 아들인 정구관 씨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래서 정구관 씨가 정구인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북으로 가던 중에 폭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상봉을 했다는 거예요. 정지용 시인이 3남 1녀를 낳았거든요. 다만 자 셋째 아들 정구인 씨가 5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5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자, 50년 동안 살아있으려면요, 북한에서 숙청이 되면 안 돼요. 숙청됐거나 탄광으로 끌려갔으면요, 가족들도 싹다 피봐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월북했다가 숙청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 거죠. 정구인 씨는 당시 북한의 양강도 방송위원회 중서군 주재원 책임기자로 활동을 했었다. 양강도라는 행정구역은요, 북한의 함경남도하고 함경북도 사이의 행정구역을 신설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울의 이북 5도청이 있잖아요. 서울의 이북 5도청인데 이 이북 5도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렇게 다섯 개 도만 의도하는 건데 북한은 현재 행정구역을 황해도를 남북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자강도를 나눴고 함경남도하고 함경북도 사이에 양강도를 또 넣었어요. 뭐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이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북 5도청.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50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금기였어요. 어떤 월간지에서 자진 월북설을 제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제 정지용 시인이 기사에 의하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모윤숙이 그 정지용의 행방을 거제도에서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신분을 감추고 북한에 갔다는 거.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실향민 출신이잖아요. 그 북한 실향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고향이 북한이에요. 고향이 북한이고 이제 한국 전쟁 때 피난 와서 거제도에서 태어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이 기사는 당시 정지용 시인의 지인이나 유가족들한테 이건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죠. 대표적 작품 이따 얘기 다시 나눠서 하겠지만 향수가 있고요. 유리창 등이 있어요. 향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1988년에 7월 19일 해금 조치가 돼서 해금이 딱된 다음에 1989년에 노래가 나왔어요. 바로 노래가 나왔고 그래서 나도 알아요. 그래서 1990년대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릿고개 시대를 좀 초대로 했던 한 코너가 이 향수의 그 노래 인트로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5공화국 때까지는 정지용 시인의 시가 교과서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친북 인사로 규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50대 정도 어르신들 있죠. 50대 정도 사람들 있죠. 50대 정도 연령대 사람들 중에서는 수능 시험에 정지용의 시가 나온다고? 뭐 이런 걸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최동선 씨가 또 정지용 시인의 시 중에 고향이라는 노래 거를 이제 노래로 이제 불렀는데 그 이런 경우는 이제 금지곡 지정을 면하기 위해서 가사를 바꾼 경우가 많아요. 당시에는 금지곡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망향이라는 시 같은 경우는 박화목 시인이 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워라는 노래는 이은상 씨가 개사를 했어요. 그 이은상 씨가 혹시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엠넷 그 CJ 엠넷 그 초기에 그 가요 발전소 있었거든요. 그 가요 발전소 MC가 이은상 씨였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도 아젠데. 어쨌든 근데 그 이후 정지용 시인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문제에 또 내겠지. 그리고 이제 현재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는 이제 지용제가 매년 열려요. 정지용 시인을 기념하는 그런 약간 그 문학 축제예요. 예수 문학 문학 그 문, 문예 축제인데 지용제라고 열려요. 그리고 지용 문학상 수상 시상식이 있고요. 그리고 옥천에 가면 정지용 시인의 생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대전에 갈 기회가 생기면 한번 여기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대전 갈일 생기면 바로 대전 옆 동네잖아요. 그 대전 동쪽이 파남이잖아. 파남동. 어쨌든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대전에 갈 기회가 생기면 한번 이 정지용 시인의 그 고향인 그 옥천도 한번 껴서 한번 가볼 생각은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교토 그 한자오름 경도죠. 그 교토 퍼플상가 그 박지성 씨가 그팀 클럽에서 뛰었었죠. 그 도시에 도시샤대야 한자오로 동지사대야 그 정지용 시인은 이 동지사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윤동주 시인은 다니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운명했죠. 작고했죠. 그래서 도시사 대학에 가면 정지용 시인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모르겠어. 일본에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 껴서 가봐야죠. 그리고요, 그 정지용 시인이 우리나라에서 응거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동네예요. 그 부천에 가면요, 이제 그 소사동이 있어요. 부천 소사구 소사동. 그 역곡 옆 동네 알죠? 그 가톨릭대학교 있는 그옆 동네. 제가 역곡은 되게 많이 갔는데 소사 쪽은 제가 자주 안 가가지고. 뭐 지금 그거죠? 그 서해선 환승역이죠? 어쨌든 그 그런 은거지 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익 감독이 동주라는 영화를 만든 적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 그때 정지용 시인 역할은 그때 문성근 씨가 했어요. 뭐 그랬다고 해요. 문성근 씨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지용 시인의 프로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프로필.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